투자 전략실입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한 종목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 도달한 종목 한 종목 있는데요. 바로 오늘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고요. 신기수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이 9월 30일에 추천주로 주셨는데 오늘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30% 가까이 29%의 수익률을 주고 계신데요. 매수가는 11만 1,900원이었고 목표가 13만 5천원, 손절가 10만 원으로 주셨는데 상당히 좀 좋은 수익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에코프로 오늘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아쉽게 전화 연결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다음번에 전략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라스트 찬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금산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월요일을 좀 많이 쉬어가지고 벌써 추천주가 9월 26일까지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성 SDI 그때 주셨었는데 어떤 점 리뷰해 볼까요? 네, 제가 9월 26일 날 이제 라스트 찬스 추천주죠. 네, 10월 3일이 그 개천절이고 쉬었고, 그 다음 10월 10일 날 또, 한글날 그 교체 공휴일이었었죠.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이제 한 15일 만에 이제 보는데요. 삼성 SDI는 사업 부분이 3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재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은 소형 전지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중대형 전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재료 부분은 전방 산업이 안 좋으니까 좀 실적이 좀 감소한 것 같고 3분기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전지 부분은 뭐 수요 증가가 있었고 환율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전지 부분 쪽은 아마 3분기 좀 어닝 스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실적 발표는 언제였냐면요. 제가 한번 금감원 공시를 보니까 10월 26일 날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실적은 어닝 스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최근에 보시면요. 11일 연속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동종 업종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삼성 SDI는 여러분들 2019년도에 영업이익하고 2020년도 영업이익, 2021년도 영업이익, 올해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연평균 있죠. 연평균 영업이익이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의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가 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이 정도의 실적을 지금 증가세를 가져오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시가 총액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3위가 SK하이닉스고, 4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고, 5위가 삼성전자 우선주고, 6위가 삼성 SDI인데 저는 조만간에 삼성 SDI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앞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가 총액 5위 안에 저는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삼성 SDI는 좀 최대한으로까지 가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고요. 기본적으로 있죠. 기본적으로 70만 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십시오. 이 정도에 오면은 여기에서 하나의 변곡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70만 원 정도 오면은 여기에서 더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저는 8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또는 2024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기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기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고, 제가 한번 월봉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지금 수렴의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대략 이렇게 수렴의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수렴 구간으로 들어가다 보면 저는 주가를 한번 급등도 가능한 그런 구간에 저는 11월 달이면 한번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좀 높게 주셨는데 혹시 손절가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걸까요? 네,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 SDI 역시 실적에 대한 믿음으로 탄탄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차 목표가 70만 원, 2차 목표가 중기적으로는 80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추천주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올해는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상당히 저가주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KNN입니다. 아, 네. KNN 이 방송사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목 이유에서 추천해 주시는 걸까요? 예, 제가 KNN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NN은 부산 경남 지역의 그 민영 방송사입니다. 아마 부산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부산에 해운대 가시면요. 해운대 샘튼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KNN 건물이 있습니다. 28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분양하고 임대해가지고요. 지금, KNN이 사용하고 있는 층수는요. 예, 4층, 5층, 6층, 7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4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 경남 600만 시청자를 단일 방송권으로 가지고 있는 방송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방송 광고 수입이 매출액의 거의가 주된 부분이고요. SBS하고 프로그램 이런 해답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편성하죠. 그래서 SBS의 프로가 약 70% 정도를 반영해 주고요. 자체적으로 30%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동사는 지금 그 서울에 보시면은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에 서울 본부가 있습니다. 주로 이 서울 본부가 국회의사당 옆에 있기 때문에 주로 정치적인 소식을 취재해가지고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종목의 지금 BPS가 1549원입니다. 현재가가 지금 800원대 중반 후반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PBR도 0.65배 수준이 있거든요. 상당히 저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보는 거고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가주라고 해서 전부 다 나쁜 기업이 아니거든요. 이 기업은 무차익 경영하고 있고 저는 지금 1월 여러분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카타르 월드컵이 있죠. 그러면 카타르 월드컵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KNN입니다. 왜냐하면 광고 수입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기업은 넥센이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소행주이지만 저는 안정적인 저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저가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네, 가격은요. 오늘 그 종가를 오늘 종가를 매수가로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제가 1차 그 매도 목표가를 1080원을 1차 매도 목표가 2차 매도 목표가를 1260원을 2차 매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820원 정도를 손절 라인. 이 종목은 보유 기간은 지금 아까 제가 월드컵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12월 18일 날 월드컵이 끝나니까 12월 18일 정도까지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배당도 뭐 한 20원에서 25원 정도 배당이 나오는 거니까 뭐 한 2.5%에서 3% 정도의 배당도 나오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동전주에 있지만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멘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상으로는 지폐주까지 도달 보셨는데 1차 목표가 1080원, 2차 목표가 1260원, 손절가는 82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전략실이었습니다.